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네 가지 고통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 들면 무섭고 서러운 것이 외로움, 고독, 소외감일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1938년부터 미국의 20대 젊은이 268명을 75년간에 걸쳐 그들의 인생과 건강을 추적 관리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된 268명은 모두 대학생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에 퍼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농부도 있고, 공장 노동자도 있고, 벽돌공, 대학생, 그리고 군인도 있었죠. 이들 중에는 나중에 커서 기업가도 나오고, 언론사 사주도 나오고, 기자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도 2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또 누구는 운명의 장난인지 전쟁에 나가 전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연구는 인간의 전 생애를 추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인생에 있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무려 75년간 진행됐던 이 연구의 결과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명문 대학을 나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벌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따뜻한 인간 관계였다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있어 따뜻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첫 번째가 배우자와의 친밀감이고, 두 번째가 친구들과의 관계일 것이며, 세 번째가 바로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맞게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첫 번째 배우자의 관계가 아니고 두 번째를 하냐고요? 첫 번째 배우자의 친밀감은 제 채널의 재성 목록 부부 이야기에 가보시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보시기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친구분들에게 제 영상들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논할 때 우리는 가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가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명곡이죠. 양 노래에 고독한 인생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수사자의 삶이 비교가 됩니다. 특히 외로운 가장의 인생을 얘기할 때 더욱 그래요. 젊은 수사자는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습니다. 무리의 리더로서 마음에 드는 암컷과 교미를 맺을 수 있는 자유도 누리죠. 하지만 나이 들어 왕좌를 젊은 사자에게 내놓게 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힘 빠진 맹수는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죠. 왕좌에서 내려와 무리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숫자자의 모습에서 우리 아빠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시나요? 남자는 주로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회사를 나오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동안 교류하던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일로 맺어진 관계다 보니 일이 없어지면 서로 만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들면 다 떨어져 나갈 인맥 많은 거 그냥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남과 터놓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또 은퇴 후에는 건네줄 명함조차 줄수 없는 자신이 초라해져서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처박혀 지내거나 점점 스스로 찌그러져 지내는 남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아내들은 틀리죠. 중장년에 접어들면 이건 아내들의 세상입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도 더 활발해지고 모임도 많아져서 활동이 아주 활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녀들의 최대 고민이라고 한다면 남편 떼어놓고 외출하는 것과 집에 언제 들어올 거냐고 닥달하는 남편의 전화질일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생 후반전에 있어 우리네 행복은 사람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고독하고 외롭다는 노후에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 첫 번째, 툴툴대지 마라. 수십 년을 사귄 친구들이라도 모든 면에서 내 마음에 쏙쏙 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친구는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모든 것에 소극적이고요. 또 어떤 친구는 허풍이 좀 심하기도 하죠. 옛 친구와 만나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 안부를 묻습니다. 야, 너 요즘 그 친구 안 만나니? 야, 그 새끼 말도 꺼내지 마. 이제 안 보기로 했어. 아유, 그 새끼. 아주 애새끼가 돈좀 있다고 거만해졌어. 에이, 안 봐, 그 새끼, 이제. 아, 또한 명의 옛 친구와 결별을 했네요. 옛 친구들도 이러할진데, 나이 들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른 것보다 앞세워 찾자고 들면 수백 가지도 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옛 친구도 떠나고 새 사람과의 친구가 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못마땅한 점에 화내고 불평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에 귀가 거슬리더라도 버럭 화내고 다투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아량이 필요하죠. 사실 남들에게 툴툴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남들 앞에서 툴툴대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 두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라. 친구들과 정치 얘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참여도 할수 있으면 하고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지를 얻기 위해 자극적이고 때론 거짓말을 섞여가며 편을 가르는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못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 그가 내 입장과는 다른 아주 수구 꼴통이어서 또는 좌빨이어서 말싸움 끝에 서로 얼굴도 안 보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좋은 친구 잃고 싶지 않다면 그들과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 세 번째, 뒷담화를 하지 마라. 아, 인정합니다. 뒷담화만큼 재밌는 것도 없고 또 대화 소재가 변변치 않을 때 뒷담화만큼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뒷담화는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 중의 악입니다. 한 친구를 만나 재밌게 시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이 친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내내 남들 얘기만 했던 겁니다. 뒷담화를 지나치게 즐기는 이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이런 친구와는 마음을 터놓고 내 얘기를 할수 없을 뿐더러 만남 뒤에도 왠지 씁쓸함만 남습니다. 뒷담화를 즐겨하는 친구와는 아무래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을 그저 이야기거리의 소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왕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 얘기할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 그리고 행복한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뒷담화로 남 칭찬하는 습관 들이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는 씹는 맛으로 하는 건데 칭찬은 그 맛이 나질 않으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듣기 싫은 소리는 앞에서 하고 듣기 좋은 얘기는 뒤에서 하라고 했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 네 번째, 내가 먼저 한다. 오래전에 만난 친구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 연락할까 망설이다가 에이, 지가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겠지 뭐. 이러고 마는 경우 있죠. 이러다 보면 그 친구 얼굴 한번
못 보면서 몇 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아, 요즘 시간 좀 빨리 지나갑니까? 기억 좀 더듬어 불러치면 웬만한 것들은 10년 전, 20년 전 일들입니다.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모임에서라도 번거로운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 뭐 총무 역할도 좀 하고, 친구하고 화해할 일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며 서운한 감정 푸는 게 좋습니다. 미운 감정 마음에 담고 있어봐야 내 마음만 지옥이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 다섯 번째, 자주 만나야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나눌 이야기가 산처럼 쌓여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금방 바닥납니다. 그리고 하도 오랜만이라서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실수를 할까봐서라도 마음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모름지기 자주 만나야 하는 법이죠. 뭐 외국 생활하는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카톡 있고 페이스북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술 한잔 생각날 때 만날 수 있는 친구, 외롭고 힘들 때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친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이, 저도 이 다음에 한국 가서 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방법. 마지막, 여섯 번째. 새 친구를 만들어라.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새 친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일입니다. 옛 친구와 추억을 나는 것도 좋지만, 새 친구와 미래를 도모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발전 과정에서 단계 단계별로 새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죠.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 후반전에도 여전히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 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거죠. 인생은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행복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람의 운명이란 것도 결국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 가는 거라 하겠습니다. 누구는 인생 후반전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구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후반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에게 이 영상 추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